종진님이 사실 이 싹스타즈 매니저 역할도 하시면서 양말을 최소 300조기 이상은 신어보셨을 건데, 네네. 전문가가 뽑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양말 5가지 추천을 해본다면? 네,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이제는 뭐 익숙하시죠? 종진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브랜딩 서포트하고 있는 박종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말 콘텐츠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양말이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채널에서 제대로 된 양말 콘텐츠를 많이 해드린 적은 좀 없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또 전문가이신 네, 싹스타즈의 매니저 역할도 하고 계시는 종진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양말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양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사소한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네. 양말에 크게 소비에 되게 중점을 둔다거나 네네. 양말에 크게 중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를 제가 양말 브랜드랑 일을 하면서 많이 또 느꼈어요. 근데 신우 씨도 아시겠지만 이 양말이 전체 그런 스타일링 이미지에 되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재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옷을 멋지게 맵신하게 입어도 양말에서 뭔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나면 전체 그룹 이미지에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재화다. 금방 해주셨던 말이 패션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할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여사친들 물어보면 양말 잘못 신으면 매력도 확 떨어진다고. 아, 남자 이성을 봤을 때? 네, 이성을 봤을 때. 그쵸. 아무리 막 상의, 하의, 신발까지 다 갖춰 입어도 네. 양말이 좀 애매한 언밸런스한 느낌이면 갑자기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은근 양말을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맞아요. 제가 이제 이 브랜드랑 일을 하면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나 네네. 혹은 싹스타즈를 보고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그런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생각보다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되고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되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네네. 그래서 오늘은 신호 씨랑 함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싹스타즈를 제가 예전에 채널에서 대표님이랑 같이 싹스타즈 매장 가가지고 네. 컨텐츠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싹스타즈는 한 10년이 훌쩍 넘게 양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양말 편집샵이고요. 네. 현재는 사실 양말뿐만 아니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일본이나 미국, 뭐 스페인, 프랑스 등 여러 외국 브랜드들을 바잉해서 소개하시기도 하고, 저희 싹스타즈 PB 브랜드들도 생산을 하셔서 전개하고 있는 토탈 양말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거창한데요. 지금 이렇게 양말 보면은 네네. 정말 다양하고 네. 진짜 한눈에 봐도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이 있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양말들이 뭐 여성 카테고리 양말들은 너무 다양하고 네. 남성 양말들도 여러 브랜드와 여러 제품들이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모든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어떻게 제품들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크게 관심 있어 하고 요즘 이런 양말들을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라고 네. 생각한 제품들과 브랜드들을 좀 골라봤어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양말이 이제 에첼이라는 싹스타즈의 네. PB 브랜드인데요. 싹스타즈의 가장 네. 베스트셀링 브랜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일 기본 양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첼 내에서도 다양한 양말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양말은 신사 양말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어떤 대표적인 양말이 될 수 있는 에드거라는 모델명을 가진 양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캣 립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양말인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실캣 립삭스랑 속실이라든지 이 립의 두께감 이런 거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신으시는 양말이에요. 신우 씨도 신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에첼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고, 저는 이렇게 립 형태의 양말을 제일 좋아하긴 하고, 그리고 이게 광택감이 있고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 않아서 그런지 수트나 아니면 비즈니스 캐주얼 아니면 그냥 캐주얼한 착장에도 잘 묻어날 것 같은. 그리고 가장 컬러웨이가 다양하게 나오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양말은 프랑스의
봄메종이라는 양말인데요. 이 브랜드는 이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트웍이 되게 멋있는 브랜드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이런 브랜드고 얇은 이 터치감과 얇은 이 양말의 텍스처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브랜드는 매 시즌 컬렉션이 되게 다채롭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팬심과 어떤 이 브랜드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때문에 23년도 SS 시즌 때 저희가 룩북을 작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브랜드에 조금 더 매료됐던 것 같기도 하고 싹스타즈 내에서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컬러웨이가 진짜 독특해서 그런지 여름에는 옷차림 좀 간소하잖아요. 그쵸. 그때 좀 착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봄, 가을에 가장 메리트 있는 브랜드이긴 하죠. 그리고 다음번에 보여드릴 브랜드는 썬더스 러비라는 스페인 브랜드 양말이에요. 정말 웰메이드 양말을 오랜 그 전통 방법을 고수해서 양말을 만들어 오고 있는 그런 브랜드.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게이지라고 하죠. 네네. 교수님이시니까 네네. 아마 구독자분들이 많이 그런 게이지라든지 수 네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로우 게이지에 조금 성글게 편집되어 있는 이런 텍스처감이 되게 도드라지는 그런 브랜드고요. 이렇게 쫙 양말들을 펼쳐놨을 때 가장 좀 눈길이 갔던 브랜드. 너무 멋지죠? 네, 진짜 멋있어요. 네. 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양말은 사실 이제 삭스타즈의 또 PB 라인인데요. 제가 운동할 때 되게 많이 신고 있는 이런 스포츠 삭스들, 삭스타즈 스포츠 라인들. 그 다음에 파일 삭스라 그래서 두께감이 조금 있는. 그래서 요즘은 아웃도어 활동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캠핑이라든지 네. 뭐 등산이라든지 혹은 폼 삭스로도 많이 신으시는. 그다음에 수면 양말의 대용으로도 신으실 수 있어요. 진짜 딱 그 느낌 들었어요. 네. 터치감도 엄청 부드럽고 부드럽죠. 생각보다 엄청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양말은 코기, 코르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영국 브랜드예요. 사실 이 브랜드는 저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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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양말 브랜드고 네네. 사실 오늘도 제가 신고 왔습니다. 이 브랜드는 한 12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진 양말 브랜드예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 영국 황실의 인증을 받은 그런 양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터치감도 너무 좋고 발색도 좋고 사실 이런 유럽 양말들을 보면 네. 비주얼적으로 되게 커 보이잖아요. 엄청 커 보여요. 근데 실제로 신으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양말도 니트랑 마찬가지로 편직을 하는 네네. 직조하는 거기 때문에 속실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소재가 사용되지 않고 나일론 소재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나일론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양말 생산 공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이렇게 편편하게 더 펴지거든요. 아.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조금 더 양말이 커 보이는 네네. 그런 느낌이 있지만 네. 실제로 착용을 하시면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도 남자친구 발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도 이 스몰 사이즈로 잘 맞거든요. 아, 색감이 너무 좋아서 이 두 제품보다 네. 이 제품을 제가 매력적이에요? 딱 봤을 때 영국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멋스럽게 좀 스타일링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맞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양말은 하이라이트인가요? 네, 하이라이트. 사실 이 제품은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이제 JJ라는 저랑 협업해서 만든 양말인데 이거는 보여드릴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약간 닭살도 나가지고 내가 만든 양말 약간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가져온 거는 제 취향을 오롯이 담은 양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양말 그래서 네.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양말이어가지고 네네. 나왔는데 니트 같은 것도 보면 소매 시보리가 되게 길게 나오는 네네 있죠 그런 니트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양말들 보면 많이 흘러내리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중에 많아요. 이 립을 조금 의도적으로 길게 함으로써 잡아주는 어떤 그런 텐션을 조금 더 뭐 향상시켰다. 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저는 뭔가 예뻤다. 스타일링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타일링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저는 아이보리 계열이나 뭐 이렇게 블랙같이 네. 이런 것들을 주로 신긴 해요. 네네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네네. 팝스러운 퍼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감에 있는 이런 양말들도 신었었는데 네네. 이런 양말들이 전체적인 룩에 사소한 그 포인트를 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룩에 포인트를 줄 때 이너웨어나 아우터나 팬츠로 포인트를 줘도 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부담스럽고 과해 보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양말로 먼저 시작을 해보셔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양말은 옷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 사이에서는 예전부터도 너무너무 중요한 키 아이템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이고 실제로 요즘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양말 패션이 가장 키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 사실 네.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패션에 사실 정답은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법칙화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이미 그런 기장, 매너인지 아닌지 살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기장을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타일링적으로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쉽게는 컬러를 이용한 그런 스타일링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패션에 크게 관심 없지만 안정감 있는 스타일링을 원한다 하면 팬츠류나 내가 오늘 신은 신발에 네네. 컬러를 맞추시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선도 분산되지 않고 맞아요.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프로포션의 어떤 이점을 가져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데님류를 입으셨을 때 네이비 컬러, 블루 컬러 네네. 혹은 뭐 이런 화이트 블루 컬러에 양말들을 매치하신다든지 네.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을 해보자면 양말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을 해보면 신발이랑 팬츠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도 하면서 그쵸. 이게 레이어드잖아요.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그래서 톤온톤 느낌으로 하면은 확실히 그 프로포션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내가 양말에 어떤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보다 포인트를 주고 싶다 네네. 라고 하면 말씀드린 그런 컬러로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의 룩에 내가 사용하는 컬러가 많지 않다 라고 하면 양말에 포인트를 주는 건데 그럴 때는 저는 보통 팬츠랑 신발은 거의 같은 톤으로 유지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대 양말이 딱 도드라질 수 있는 맞아요. 좀 더 도드라지려면은 뭐 로퍼를 신는다든지 발등이 드러나는 그쵸? 그리고 확실히 양말의 매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앉았을 때 이제 바지가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보이는 양말이 진짜 예쁘게 신으신 분들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이 사실 양말이 저는 재밌는 게 이게 옷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만족도 있지만 티내지 않는 어떤 맞아, 그런, 꾸안꾸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런 멋 그런 멋을 가진 재화가 바로 저는 양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신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디 카페에 되게 근사한 공간에 갔는데 되게 멋진 남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혹은 멋진 이성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딱 앉아서 다리를 딱 꿨는데 양말이 막 너무 멋있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되게 차분한 느낌인데 양말이 너무 멋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매력 어필이 확 될 수 있죠. 그럼 뭐 사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컬러로 포인트 주는 건 이제 좀 너무 식상하다 하시면 그래픽이라든지 텍스처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이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텍스처를 활용한 네. 어떤 양말 스타일링. 겨울이 되면 팬츠류도 그렇고 아우터도 그렇고 니트도 그렇고 뭔가 입체적인 옷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이런 텍스처감이 보이는 그런 내가 아웃핏으로 오늘 스타일링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양말도 어느 정도 텍스처가 도드라질 수 있는 네. 이런 썬더스월의 제품들처럼 로우 게이지에 네. 이렇게 성글게 짜여져서 텍스처가 빈티지한 느낌이 낼 수 있는 이런 양말들을 매치하시면 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운동화 스타일링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뉴발란스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투박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조나 스니커즈류에 비하면 네네. 그런 신발이나 뭐 팬츠류에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얇은 양말들보다는 네. 이런 두께감이 있는 양말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종진님이 네. 사실 이 싹스타즈 매니저 역할도 하시면서 양말을 최소 300쪽 이상은 신어보셨을 건데 네네. 전문가가 뽑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양말 5가지 추천을 해본다면 5가지? 네 5가지로 좁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싹스타즈라 일한 지가 5년이 조금 안 됐어요. 네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다양한 양말들을 신어봤는데 네.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릴 양말은 네. 이 에첼이라는 브랜드. 사실 제일 기본 양말이기도 하고 맞아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어우를 수 있는 양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꼭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제가 생각하는 에첼의 매력은 일단은 싹스타즈 내에서 가격대가 좋은데 그 이상의 퀄리티를 저는 좀 많이 느껴서 이 브랜드 진짜 많이 신었어요. 두 번째는 FW니까 썬더슬럽 네. 이 양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네. 저는 얘를 버켄스탁 같은 제품이랑 신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캠핑 아웃도어 활동에 개인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제가 사실 이런 뭐 아메카지 스타일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지만 네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스타일링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이 양말을 신으셨다 하면 저는 와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건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싹스타즈 스포츠 라인에 이 쿠션감이 있는 양말이거든요. 네. 제가 아시겠지만 운동 좋아하잖아요. 네. 달리기도 하고 있고 뭐 종종 크로스핏이나 뭐 헬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이거를 제가 선물해드린 분들에게 단 한 번도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저렴하고 캐주얼하게 운동화에 신으시기에도 좋지만 네. 운동하실 때 한번 신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양말은 닭살 돋긴 하지만 내가 만든 양말 내가 만든 양말이다. 이 JJ가 왜냐면 제 이름이에요. 알죠. 근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 네. 기장도 조금 늘려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남자분들만 신을 줄 알았는데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구매해 주시거든요.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높은 니삭스처럼 신으시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뭐 사실은 기본 신사 양말을 신으셔도 네. 기장 짧은 팬츠를 입으시거나 하셨을 때 살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자유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그래픽들, 포인트 그래픽들이 막 들어가 있는 네. 양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JJ 양말의 그래픽이 이렇게 하트 아니면 이런 숫자, 레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단순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디자인이 엄청 심플해 보여도 네.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 팔렸다. 하나 살 거예요? 아마 신호 이름으로 입금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브랜드로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컬러웨이가 있는 네. 양말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특히 이 고기 예, 이 양말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한번 신어보시면 왜 이 가격대가 조금 납득이 가는 양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웨이도 사실 너무 좋은 게 네. 양말을 사실 스타일링 하실 때 그날 내가 입었던 착장에 컬러가 있는 거를 네. 고르시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가 있으면 매치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죠. 내가 예를 들면 막 그린 포인트 뭐 머플러를 했다 해도 네. 그린 포인트가 있고 맞아요. 네이비도 있고 뭐 그레이도 있고 블랙도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되게 멋스럽죠? 저도 이렇게 지금 화이트와 블루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매치하면은 최고죠. 너무 괜찮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종진님 모셔가지고 뭐 이런 브랜드 추천이라든지 네. 스타일링 하는 방법 같이 여러 요소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이 있으신지. 사실 제가 오늘 주제 넘게 뭔가 스타일링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사실 정답은 없고 내가 즐기고 내가 그냥 표현해보고 싶은 대로 사실 옷도 그렇지만 양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양말 신는 것의 재미를 그냥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네. 지금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 연말이잖아요. 네네. 사실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싹스타즈의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선물 고르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패키지가 엄청 예뻐요. 네네. 이번 시즌 특히 더.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연말 선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싹스타즈 양말을 한번 선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간 거야? 네? 뭐 왔는데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마쳐보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